보여드릴 아트는 보시는 것처럼 꽃이 가득한 아트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 네 번째 팁에 간단한 데이지 아트를 조금 더 수채화 느낌처럼 보이는 아트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마코비 팔리스제를 사용을 해서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 데이지 아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V10번 컬러를 풀콧 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사용할 컬러를 미리 덜어놓을게요. 저는 617번 컬러, 저는 616번 컬러, 저는 611번 컬러를 덜어주세요. 4번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 컬러들을 가볍게 믹싱해주세요. 잎사귀를 그리고 싶은 부분에 두드리듯이 잎사귀를 표현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표현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콕콕 해주세요. 30초 표현해주세요. PA2번 컬러를 가장자리에만 살짝살짝 붙여주시고 색칠 브러쉬로 땡겨서 가볍게 맥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디자인 해준 부분 위에 한 번 더 직전에 섞어놓았던 초록색 컬러를 살짝살짝 비치게 듬성듬성하게 올려주세요. 이때 결이 보여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나뉘는 느낌이 나요. 상태로 섞어놓은 초록색 컬러를 라이너로 가볍게 연결해서 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 수술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PA2번 컬러를 올려주세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NA809번도 같이 올릴게요. 이어서 V2번 컬러도 같이 올려 가볍게 마블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꽃잎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V1번 컬러를 묻혀서 가볍게 끌어주듯 꽃잎을 그려주세요. 꽃잎 모양은 균일하지 않게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옆에 등 부분에도 꽃잎을 가볍게 그려주세요. 위쪽에 옆으로 자란 꽃잎을 그려주기 위해 가운데 크게 하나, 양쪽으로 작게 꽃잎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꽃잎은 꺾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 30초 표현해주세요. 섞어놓았던 초록색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옆부분으로 그렸던 꽃 윗부분에 가볍게 그려주시면 다음으로 덜어놓았던 611번 컬러로 꽃 수술 부분을 한 번 더 그려주시고 꽃 입모양에 맞춰서 가볍게 당겨서 디테일을 살려줄게요.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 삭제를 발라 마무리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데이지 아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데이지 아트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밑에 있는 컬러를 다른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아트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아트를 가지고 찾아뵐게요.